9일 부산 사직구장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는데요. 바로 부산의 아들 강다니엘 씨입니다.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찬 부산 사직구장에 등장한 강다니엘 씨. 강다니엘 씨는 9일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앞서 강다니엘 씨가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출신인 강다니엘 씨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팬들과 소통 중 사직 야구장에 불러달라며 시구를 희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죠.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강다니엘 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6개월 만에 활동 재개를 알린 강다니엘 씨를 보기 위해 야구장에 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15,651명으로 지난달 27일 롯데와 KT위즈 경기에 5,669명이 찾은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입니다. 강다니엘 씨는 영광스러운 시구를 하게 돼서 감사드린다. 롯데자이언츠 화이팅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다니엘 씨와 관중들의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롯데자이언츠는 이날 6연패의 늪에서 벗어나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며 컴백 준비에 한창인 강다니엘 씨. 7월 말 솔로 앨범으로 팬들 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듬뿍 받은 기운으로 하루빨리 무대 위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